필요 이상의 이산화질소 NO2와 CO2와 CH4를 여러분이 만들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동물을 먹는 것을 줄이면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변세포가 결국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주는 질서가 정연해.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식물들이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못 먹어. 이 산에 있는 산소, 산들이 이걸 다 먹을 수 있나?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동물 사육이 금지돼. 전 세계적으로. 축산 농가는 문 닫아요. 왜? 동물의 퇴비, 인분, 사람의 인분, 이래서 나오는 웬만한 거는 이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는 우리에게 산소 만들었는데 쓰이는데, 동물이 너무 육식을 하기 위해서 대량 사육을 해버리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오존층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오존층을 없애는 주범이에요. 오존층을 없애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오존층을 없애는 이 주범들이 오존층을 없애버리니까 각종 암이 생기고 피부암이 생기고 막 지구가 혼란에 빠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대류권, 오존층, 성층권, 자기층, 전리층, 열층, 중간층, 대기권. 이 여덟 개의 막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구를 공변 세포를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여덟 개 막을 만들어 가지고 지구와 대기권이 바깥 이 무 어딘지 알겠습니까? 무 하면은 거기가 어딘지 알겠어요? 대기권이 지구에서 1000km야. 1000km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 공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진공 상태야. 알겠죠? 거기서는 아무리 인공위성이 날아다녀도 뭐가 없어요? 마찰이 없어. 왜 공기가 없으니까? 산소, 질소 이런 게 없으니까 마찰이 있나 없나? 거기에서는 별똥별이 마음대로 돌아다녀. 그냥 오다가 대기권에 딱 들어오면 빛이 나기, 불타기 시작해. 아무리 돌덩이라도 이 여덟 개 층에 도달하면은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공기. 알겠죠? 그 이런 질소나 탄소나 산소 있어 없어요? 이게 공기에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부닥치면은 그냥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허공, 우주 허공은 공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진공 상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블루스카이, 그 블루스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블루스카이는 공기가 있는 곳이야. 그 블루스카이 불러서는 다크스카이, 다크스페이스 있죠? 다크스페이스는 공기가 없어요. 그럼 백궁이 있는 화이트 헤븐이라고 알죠? 화이트 헤븐은 흰 색깔이야. 알겠죠? 푸른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이 푸른 하늘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삼층 하늘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조금 일리가 있는데 어떤 거는 연 틀려. 그러니까 삼층 하늘이 블루스카이, 다크스페이셔, 화이트 헤븐. 그게 백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늘이 다른데 거기는 전부 에너지가 달라.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덟 개의 층을 만들고 별똥별이 떨어지면 타버리게. 그러니까 지구에 피해가 없잖아. 알겠죠? 네. 만약 대기권을 안 만들어 놨으면 지구가 남아있을까? 못 남아있어. 막 갑자기 있는데 인공위성이 뚝 떨어지고 막 이러겠죠. 그죠? 근데 인공위성이 돌다가 떨어지면 어디로 와요? 대기권에서 불타서 없어져요. 땅에 떨어질 때는 요만한 쇳덩어리들이 떨어져요. 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운석이 실제는 이 집체만한 거예요. 이 집체만한 운석이 지구 대기권에 돌으면 불타기 시작해요. 타가지고 나중에 얼마만해져요? 요만해져요. 그만큼 대기권은 방어막이야. 그게 세포, 식물들은 공변세포라고 해. 개들도 방어막을 해놨겠죠? 그래서 습기가 나가려면 탁 막아버리고, 탁 열어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의 이산화질소 NO2와 CO2와 CH4를 여러분이 만들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동물을 먹는 것을 줄이면서 동물 사육을 금지하게 돼. 내가 세계를 통일하면. 알겠죠? 광범위한. 그래야 오존층이 보존이 돼야 사막이 안 생겨. 알겠죠? 그럼 밑에서 사막을 없애주고 땅에서 메인 걸 풀어야 하늘이 푼다고 하잖아요. 땅에서 사막이 없어지면 비가 오기 시작해. 사막이 조그만 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비가 점점 적게 와. 사막이 점점 커지면 비가 더 안 와. 왜? 땅에 땅이 뜨거운 바람을 올리니까 구름이 도망을 가 안 가? 가버려요. 절대 사막 위에서는 비가 올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이 올라오니까 구름이 도망가 안 가? 알겠죠? 그러니까 사막 위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점점 사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 이대로 내가 한반도 오지 않았으면 뭐지 않아? 중국 전체가 사막. 몽고 전체는 사막이 됐죠? 그러면 이제 한국이 사막이 돼. 그 다음에 일본이 사막이 돼. 그럼 지구는 또다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